해양경찰 수사관이 차에 탄 남성에게서 상자를 압수합니다. 안에선 흰색 고체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 한강공원에서 코카인을 거래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김포에서도 다른 코카인 판매책이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을 추궁한 해경은 이들을 판매책으로 고용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했습니다. A씨 거주지와 거래 현장 등에서는 코카인 60kg이 압수됐습니다. 시가 1,800억 원어치,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카인을 액체 상태로 화물선으로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고체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카인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액체에 섞어 들여온 건데 코카인을 국내에서 가공하다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코카인 쪽으로 개척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미국에서 수감된 경력이 있는 캐나다 마약 조직의 고위급 인물이었습니다. 압수된 코카인 포장지에는 캐나다 밴쿠버 마약 조직을 뜻하는 영문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해경은 A씨와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코카인 가공에 가담한 콜롬비아계 외국인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마약 조직들과 국내 마약 조직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신분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오늘부터 X님은 지금으로 일하게 된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마약 조직에 들어가려는 이들이 직접 촬영한 이른바 충성 맹세 영상입니다. 영상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과 가족의 신상 자료도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 조직에 고용된 이들 대부분은 2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스스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속옷이나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밀수가 한 번 성공할 때마다 300여만 원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마약 밀수책과 국내 판매책, 투약자 등 모두 8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밀반입된 마약은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두고 구매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습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한 화단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른바 던지기를 한 곳인데요. 주변 CCTV에서 멀리 떨어진 사각지대라 범행 장소로 쓰였습니다. 한 밀수책은 도심 모텔에서 필로폰 순도를 높이는 정제 작업을 벌이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필로폰 1.9kg, 대마 2.3kg 등 시가 9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마약 총책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 중간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전화 왔거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어. 그래서 일단은 나 19일에 가기로 했거든. 그 뭐지 한 곳도 있거든. 만날래? 내가 다 알려줄게. 이게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하고 핸드폰 포렌식. 너 핸드폰. 증거 안 보여줘도 돼.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압수를 해도 프렌징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응. 어 내가 핸드폰을 제출은 해도 기본을 풀어줄 필요는 없거든. 응. 근데 이제 프렌징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그건 어디서 얻는 거야? 이제 서칭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안 설정, 가이드 이런 거 다 보고 미리 해놨거든. 근데 야 이게 대화 내역이 복구가 돼서 저쪽에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된 거야. 일단 그리고 약간 요즘에 그 다 기술유예 하는 추세를 마약사범 하도 많아가지고 저기 교도소에 진짜 심각한 애들도 교도소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요즘에 또 바뀐 게 이제 그 중독 막 강의 잘 듣고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은 다 기술유예로 빠진다고. 왜냐면 기술유예면은 완전 안 남거든 아무래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돼. 마약사범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 죄가 좀 가벼워 보이면은 검사선에서 다 끝내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팀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그러면은 근데 오빠 약간 통화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녹음 왜 해? 그치 믿는다. 당연하지. 이거 너가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 이걸 해서 좋을 게 없다니까. 증거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증거가 없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 거야. 나 핸드폰 제출해서 프렌식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다. 나 모르지. 오빠는 며칠에 가? 나 다음 주. 갔다 와서 후기 좀. 알겠어. 알았어 오빠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검은색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표지판 아래 수풀에 비닐봉지를 던지고 발로 숨깁니다. 봉지 안에는 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주택 계단 옆에선 비닐에 담긴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40대 A씨 등 일당 6명은 직접 재배한 대마와 운반책에게 받은 필로폰 2,600만 원어치를 이런 식으로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숨긴 곳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겁니다. 기차역 역사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입니다. 일당은 이렇게 화장실 자동문 쪽에 있는 문틈 속에도 필로폰을 숨겨 구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필로폰 공급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 필로폰을 판매하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다 사진을 찍고 이어 나타난 다른 남성이 손에 봉지를 들고 자리를 뜹니다. 20대 태국인 B씨가 반죽기계에 숨겨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 2kg을 배수구에 숨긴 뒤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태국 총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면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구매자에게 사진과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현금으로 대면 거래하던 마약 유통이 이제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기에 검거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놀이터까지 마약 던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방범 CCTV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태권입니다.